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고 현철의 동지의 용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김일성 훈장, 김종일 훈장 소훈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의 동지의 서거에 점하여 5월 20일 고인의 용구를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의 동지, 조용원 동지, 김덕훈 동지, 박종천 동지, 리병철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 위원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국방성 지휘성원들과 군종사령관, 군단장, 정치위원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추도곡이 울리는 장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충직한 총대 전사이며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와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의 충직한 혁명 전우인 우리 당과 국가 혁명 무력에 저명한 정치군사 활동가를 잃은 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고인의 영구 앞에 진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생애 전 기간 일편단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헌신적 공무정신을 지니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특출한 공적을 세운 공화국 무력기관의 원로이며 견실한 혁명가인 현철의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과 투철한 혁명적 원칙성, 결곡한 품성을 지니고 우리 당 건설과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에 지울 수 없는 뚜렷한 자욱을 남긴 귀중한 혁명 동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영구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따뜻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영광스러운 친위 중대 시절로부터 수십 년간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 옹위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용성과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영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조하면서 우리 장군님의 그림자가 되어 인민군대를 오직 수령의 용도만을 받드는 충실한 혁명적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성업에 헌신하여 온 현철의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군대 인민에게 있어서 보상할 수 없는 손실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이 혁명적 무장력의 영예로운 미운 사이에 금별로 새겨진 노혁명가의 빛나는 삶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가 지녔던 충실성과 혁명적 신념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